제 이름은 김영수라고 합니다.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1956년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좀 꺼리는 거 없이 종교적인 용어를 좀 맘놓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점심도 사드릴 테니까 제가 천천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급하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만난 게 보통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딱 언제 어느 시점 딱 기억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983년 미국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당시에 미국 MIT라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도 MIT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경제학과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더 유명했습니다. 노벨상 타신 분이 거의 꽉차 있었고, 경제학과 랭킹에는 1위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월스트리트의 사장님들 부자 세계은행 총재부터 전부 우리 제 그때 선생님들이었고, 제 친구들도 벌써 노벨상들을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참 기뻤었고, 포부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꼭 근거가 없는 포부가 아니라, 당시에 저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고등학교 댕기다가 월반을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성적을 줘서 대통령께서 친필로 변지를 써주시고, 만년필도 주시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재학 중에 외무고시를 합격해서, 재학 중에 제가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직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경제부총리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 청와대 가서 국무회의를 하면은 국무회의 장관 오시는 분 중에서 제가 아저씨 하는 사람이 5명이 계셨습니다. 그 제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나가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성격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게 출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디든지 절대로 안 나서고, 또 문제를 안 만들고, 스캔들 안 만들고, 그리고 버티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출세할 자신도 있었었고, 그래서 MIT에 가서 굉장히 희망에 찬, 아주 포부에 가득 찬 그런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 좀 불안하고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이거 하면 니들이 부러워하겠지, 요거 하면 니들이 부러워하겠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제가 하고 싶었는지 또 모르겠고, 출세를 하는 거가 하고 싶었는지 또 모르겠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딱 그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멋있게 표현하면 회의도 있었고, 근데 약간 고민도 많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MIT 가게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너 MIT 가면 조심할 일 하나 있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1년 경기고등학교 선배인데, 한국의 유명한 명문집 아들입니다. 근데 천재가 한분 계셨습니다. 너 근데 그 친구 만나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를 너무 심하게 믿는들. 응? 예수를 너무 심하게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아니나 달라 그분이 딱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를 심하게 믿으시는 거야. 만나자마자부터 그냥 죄인이고 예수님이고 구속을 받으려고 회개해야 되고 영생이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뭐 아파트 갖는 것도 구해야 되고 뭐 책도 빌려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그만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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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끄떡끄떡 하고 심지어는 질문도 하고 아 그렇죠 말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 한번 그분 보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고 계세요 집에 가면 성경책이 여러 권 있는데 다 헐어가지고 그냥 너덜너덜해져 있어 야 진짜 예수 심하게 믿는구나 그랬더니 보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보름이 지나갔는데 길을 가다가 부흥회를 한다는 포스터를 봤어요 포스터를 봤는데 뜬금없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저기 못 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 자기가 차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보스턴 근처에는 부촌이 많아요 렉싱턴이라고 참 예쁜 동네야 뭐 보스턴 근처에 부자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고 교회가 하얀 그 나무로 아주 예쁜 교회인데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엄숙하고 성스럽고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갔더니 난장판이야. 막 풍적풍적풍적하고 막 사람 옆에 왔다 갔다가 여기 누워 계시고 그냥 막 난장판이야. 그럴 수도 있지. 설교를 듣는데 더 난장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이상한 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모르고 가깝게 지내고 기염도 많이 받고 기도도 받고 했는데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최자실 목사님. 전 그때 그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맨날 야단 맞고 그리고 기어야 되시고 그랬더니 나중에 요새 순복음교 와서 보니까 뭐 엄청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대천덕 신부님도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잠깐 그때 그 강사님이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강의를 이제 그분 설교를 듣는데 딱 보니까 이거 사기꾼이야. 딱 보니까 보면 사기꾼 감이 오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삐쩍 말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이 쪘어요. 고기를 싼 걸 먹으니까. 기름기 많은 고기를 싼 걸 먹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저거 사회에서 버림받은 놈이라 그러면 보통 어떤 얘기 하면 이렇게 서양 사람 살찌면 동양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배가 심하게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이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뱃살이. 그렇게 그런 아저씨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유치찬란해. 내용도 전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이들이 젊으셔가지고 앵벌이가 뭔지 아세요? 앵벌이. 왜? 육교위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 놓고 왜? 앵벌이들 이상하게 노래가 다 똑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거 아시잖아요. 자기가 웬만한 스피커를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노래를 또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자기가 강의 저 설교하다가 자기가 찬송가도 아주 쿡쿡하게 완전 유행가처럼 쿡쿡하게요. 또 설교하시고 유행가 한번 하건데 저는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던 거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 좀 엄숙하고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 내시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가 뭐냐면은 마이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렇게 지지. 그리고 마이크는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래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더 황당해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기가 해병대였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두 명이서 친구랑 이제 자기 부대원은 다 죽고 친구랑 둘이 살아남았는데 친구는 기관총을 배에 맞아서 아래 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까진 괜찮아요. 기도를 했더니 붙었다는 거야.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아,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는 농담을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와서는 내 정도 농담 가지고는 택도 없겠구나. 여기서는 왕창 그 농담의 수준이나 허풍의 수준을 올려야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국에서는 택도 없다고 어떻게 저런 걸 다 믿냐 돼. 또 앞에 계신 분 다 또 믿어요.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하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야 참 그 목사까지 돼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신 분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뒤에서 앉아있나 나 차 오늘 하루는 내가 완전히 시간 낭비를 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뭐 돌이켜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긴 엉터리인데 싫지는 않았어요. 응? 그래서 아 저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양반이 또 그냥 또 한국 그 교회 설교를 많이 남기셨는지 한국말도 조금 하세요. 한마디씩 간단해요. 아줌마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세요. 아줌 할머니 며느리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구수하게 재밌게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또 뭐 기도를 또 해요. 근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쫙 일어서 가지고 또 기도를 받겠다고 또 줄을 서고 하는데 내 생각에 이게 무슨 배그 쿠폰 같은 걸 나눠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 받아야지 해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 받고 집에 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야, 뭐 참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왔나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7년 전부터 그 7년 전에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왼쪽 다리가 쫙 마비가 됐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만큼 딱딱한 게 뭉쳐 있었고 그런데 그리고 감기가 그러니까 자골신경통이 심하면 감기가 자주 걸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애가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한번 안아보질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근데 그날 밤에 그 아픈 데가 가려워요. 근데 그냥 겉이 가려운 게 아니라 속이 가려워요. 그래서 걷다가 안 되니까 허리를 꺾었어요. 했더니 우르륵 소리 나고 또 가려워. 반대로 꺾었어요. 시원하니까 우르륵 하고 또 가려워. 우르륵 하고 소리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아픈 거야. 응? 그래서 이게 그 소설에서 보던 어저께 그 목사님 설교하시던 그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래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어났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렇죠? 더 모른다. 그렇지만 난 또 과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관계없다. 내가 안 아프면 그게 왔다지 그 설명이 뭐가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배터리를 계속 주지 않거나 연료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픈 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댕기지도 않고 그 뭐 설교 들은 적도 없고 그랬지만은 성경책을 하나 구해다가 막 계속 읽었어요. 그래야지 전 기분에 배터리가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아니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 마음속에 이런 기적 같은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를 낚여주시면은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감동을 받는다거나 응? 또 뭐 재산을 바친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결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거는 맨 대면 내는 거야. 예?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그게 작물 취득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진짜로.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유의 기도하고 그랬을 적에 그런 게 올바른 태도라 그러더라고. 내 거건 아니고 무조건 내 거래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보름 동안. 보름 동안 기도를 막 해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 그래요. 갔어요. 그 양반이 예수 믿는 얘기 또 하는 거야, 시작. 아, 네, 잠깐. 나도 할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목사 갔다 와가지고,
안 아팠다.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다. 감동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네가 드디어. 그들이 감동, 전화 한번 하더니,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막 물어보는 거야. 내가 좀 약속 시간보다 한 15명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한 15분쯤 일찍 갔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수 씨는 죄인이십니까? 당연하지. 뭐 그런 걸 물어봐. 그건 참 손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실례잖아. 근데, 이게 대화가 이 양반 평소에 그 예수 믿는 그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이 대화를 빨리 끝내야지. 여기서 지금 얘기가 시작하거나 부정하거나 토를 덜거나 그러면은 이거 얘기 길어져. 그래서, 당연하죠. 그랬더니, 김영수 씨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을 꼭, 말 들고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심각하시고. 시키시니까. 저는 청와대 비서를 했었잖아요. 대통령 친구의 친척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 권력자나 힘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종래 길을 막고, 내가 맨날 얘기해. 종래 길을 막고,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냐, 물으면 다 되고 싶다 그러죠. 근데 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하고, 되고 싶으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싫다 그러지. 될 수만 있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죠. 그래서, 전 답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그 답은 뭐 당연하죠. 될 수만 있다면 마음속에 되겠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시던 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결신하는 기도야. 왜 얘기했잖아. 나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기도 있잖아요. 아시죠?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끝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제 평생에 제일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제일 황당해요. 제 눈앞에, 이게 멘탈 이미지라 그러잖아요. 멘탈 이미지.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왜? 무슨, 멋진 환상이 아니라, 그냥 톡 보였어요. 톡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이제, 장면이 톡 나왔어요. 근데 나쁜 일을 하는데도 그냥, 어떻게 하다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악하고, 교활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은 나랑 하나님과 만나면은 아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건드려서는 안 될 에어리아를 내가 건드렸구나. 이게 괜히 기도하고 그랬다 싶었어요. 근데 또 하나 나타났어요. 아까 그림 위에 또 하나 나타났어요. 더 나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쿠. 또 하나 나타났어요. 또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림이 척. 제가 나쁜 짓을 한 그림이 쫙 올라가서, 그러면서, 목이 꽉 잠기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니 기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멘탈 이미지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통하실 적에 우리 뇌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뇌라는 것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너랑 나 사이에 일은 없던 걸로 하자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조금씩 울음이 나오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고 막 방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분 막 울고 처음에 다 기억하시죠? 방언을 막 하고 손님 이제 나왔어요. 손님이 다 왔어요. 근데 저 친구 저거 막 눈물이 이렇게 하고 막, 근데 방언 처음 하면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말을 해도 말이 막 끝나가잖아요. 말이 저 발음도 삐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그 어저께 참 내 좀 기분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게 또 다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제 지금 기분에는, 아, 그때부터, 아,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다 낫고,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보스턴의 그 강가에서 우리 딸을 이렇게 처음 안는 사진도 예쁜 사진이 있어요. 뒤에 벚꽃이 쫙 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당기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댕겼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내 경험을 얘기하니까 아프신 분들이 많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그때는 상당히 자주 했어요. 그때는 아픈 사람 모시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자주 했더니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야단이 난 거예요. 저거 고시 붙어가지고 박사학위 하라고 미국 보냈더니 저거 완전히 그 예수 심하게 믿는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중지했어요. 뭐 아픈 사람 모시고 기도하거나 중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경제학자로서 또 그 뒤에 사업가로서 길을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도 경영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918년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올해부터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라 하는 그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랬는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랬는지 요새는 기도하면 사람들이 잘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에는 좀 알려주신 거가 뭐냐면은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요새 지금까지 배운 거 그거를 글로써 책으로서 정리를 해. 병나슴의 기도란 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병나슴 기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다 쭉 정리해서 제가 앉아서 탁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또 암 걸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줬더니 암들도 다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게 아마 다음 주 되면 다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집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 같이 나눠보시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좀 미리 좀 얘기해서 그럼 제가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까지 얘기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전반부. 여러분들 괜찮으시면은 쉬는 시간 없이, 인터미션 없이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고, 고단하시면은 조금 쉬다 하시고, 어떡하실래요? 계속해요? 오케이. 제가 사실은 그렇게 병나슴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이제 기도도 많이 했었지만은 미국에서 저 학생 때 가지고 유명한 분이 우리 성경 공부 오셔가지고 저 병이 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유명한 보스턴 그 프로 야구 선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좋아지셨어요. 상원의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안 했는데 그 뒤도 계속해서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유명하신 신유 집회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 보기도 하고 제가 하진 않았지만 공부는 계속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쪽 일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95년에 시작한 거예요. 95년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요 얘기를만 드릴 줄 알고 오셨는데 앞에 제가 조금 얘기가 서론이 길었어요. 95년에 제가 지금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축복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일본에서 무지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제가 교수하다가 뭐 금융지교를 발명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스카웃이 돼서 그 일본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에 부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에 부사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뭐 그리고 우리 저 회장실에 보잉 747이 두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공무원들 접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골프장이 여러 개 있어. 그리고 제가 회사에 공을 좀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수를 받은 게 여러 개 있지만은 뭐 인터넷 회사 주도 많이 받았지만 호텔도 일곱 개 정도 제가 보수를 받았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일본서. 근데 일본서 제가 잘 나가고 있었다고 하니까 캐나다에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가 그 지난 20년 고 20년이니까는 1975년부터 투자를 엄청 당뇨 기술에 투자를 엄청 했는데 이 돈만 들어가고 부지 하세월인데 당신이 국제적으로 비즈니스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 캐나다 출신 교수로서 이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네가 한번 힘을 써볼 수가 없느냐. 그럼 이제 수상이 연락 오셨어요. 그래서 또 어른이 부르시니까 또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갔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가 원래 당뇨 연구로는 언제나 세계 최고래요. 인슐린도 캐나다가 발견했어요. 근데 돈을 그때까지 엄청 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공도 경제학이고 뭐 의사도 아니고 처가가 의사죠. 근데 뭐 당뇨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명하신 분이 뭐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상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호텔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호텔이 제 호텔이었어요. 근데 밤에 들어왔는데 어떤 동양 청년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젊었을 땐 훨씬 예뻤어요. 지금도 이쁜데 훨씬 예뻤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거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 너 저 한국 사람이지? 그랬더니 나 호텔 주인이야?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의과대학생이래. 의과대학원생이래. 저 고쳐야겠다 나중에. 의과대학원생이. 근데 여군도 어떻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여기 밤에 와서 청소를 하냐 그랬더니 뭐 어려워서 할 수 없다 그랬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너 저 청소하는 게 아니라 경비하는 데로 보내줄게. 경비하면 앉아서 막만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장학금을 조금 줬어요. 몇천불이야.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몇천불 줬어요. 잊어먹었지 뭐. 그런 일 가끔 하잖아요.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있다가 사무실로 온 거예요. 제 사무실에 와서 박사님 며칠 전에 그 검토하신 그거 당뇨 그 기술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식 참 당돌하다. 뭐 회장 대빵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건 참 당돌한 거거든. 근데 자기가 박사님한테 득이 되는 얘기를 하지 해가 되는 얘기를 하겠냐 이러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당신 설명해도 모른다. 무조건 해라. 알았어. 말은 고맙고 알았어. 보냈어요. 근데 맙세가 또 궁금해졌어요.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그분한테 또 물어봤더니 뭐라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 그만하시고 우리 얘기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좋은 투자입니까? 안 좋은 투자입니까?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학자 그분이 막 웃으시더니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그냥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딱 써줬어요. 써주고 25만 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조건이 여러 개 있었죠. 25만 불 딱 써주고 계약하고 왔어요. 우리 회사 뭐 1년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날려도 그만이에요. 그 날림도 세금에서 까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왔어요? 그럼 잊어먹었어요. 2주 있다가 당시 스위스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저한테. 그 기술을 자기네한테 넘기면은 세금까지 다 자기네가 처리해가지고 2,500만 불을 내 개인 구좌에 넣어줄 테니까 김 박사는 포기하고 집으로 가시오. 그건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2주 만에 100배가 남은 거 아니야. 25만 불 넣어서 2,500만 불 넣으니까. 내가 정말로 그동안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저도 재산도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 기쁘다 넘기자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야 조금 더 끌어. 그러면 나는 이거가 3천만 불도 면제될 수 있고 5천만 불도 면제될 수 있어. 그래서 끌었어요. 이제 한국 오면은 한국에 출장 오면 한국까지 따라오는 거야. 막 닥달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막 그 압력을 넣는 정도가 이게 보통 그게 아니어서 연대들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원래 이 기술을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회사가 커서 검토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과장, 부장, 뭐 국장, 뭐 위원회, 이사회 해가지고 투자하자 해서 왔더니 계약하려고 왔더니 어떤 놈이 뿅 와가지고 검토도 안 하고 좋은 투자입니까? 라고만 물어가지고 수표책을 퍽 써주고 갚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아차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달려든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더 받으려고 니고시에이션을 했지만은 그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해 농장 주인인데 석유회사 간부들이 와가지고 농장 시세보다 100배 더 주겠다고 그러면서 농장을 빨리 넘기라고 막 그러면은 아니 농장 주인도 머리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혹시 내 농장 밑에 석유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잠깐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이제 보여보기 시작했어요. 그 샘플을 갖다가 주위에 이제 심한 당뇨 이제 가지고 계시면 줘보기 시작했어요. 순복음교회 그때 당시 음악 목사님이 제 처상친이었어요. 당뇨가 심해가지고 눈도 거진 이제 실명이 되시고 인슐린을 맞아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싹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몇 분들 드렸더니 당뇨가 싹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한테 야 이게 뭐니? 야 이게 무슨 바이오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좀 암 뭐 이런 걸 해야지 이게 무슨 당뇨 이거 죽는 병도 아니고 이거 근데 김 박사 너 무식한 소리 하지 말래. 암 시장은 암은 희귀병이에요. 암 환자 별로 많지 않아요. 당뇨 환자가 많지. 그리고 암 환자는 치료 과정이 짧아요. 근데 당뇨는 이거는 치료 과정이 길기 때문에 년 900조 시장이래. 근데 넌 네가 갖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이거가 그 말에 진짜라면 경쟁도 없고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에서 아하 알았다. 계속 진짜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우리 회장님한테 쫙 보여드리고 이거 여차 해가지고 저차 여차 했는데 이러저러하니 우리 그룹에서 몰빵을 합시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저 회장님이 저를 기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건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잠깐 내가 뭐 이거 하자. 근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스킵백을 주셨는지 그냥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졌었어요. 그때까지. 잠깐 제가 얘기를 두서없이 한다 그랬죠? 예? 아까 그 친구 다시 얼굴 좀 보여주겠어요? 이 친구가 그 청소하서 경비로 갔다 그랬잖아요? 경비 자리가 좋은 자리였던 모양이야. 졸업을 하고 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됐다가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 계속 올라가고 한국서도 호화문학상 탔어요. 찰스 리라고 유명해요. 그러니까는 그 호텔 경비 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다시 얘기로 돌아올게요. 우리 회장님한테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아, 뭐, 김 박사 하자 그러는 거 지금까지 뭐 좋다고. 딱딱 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얼마가 돈 듭니까? 그랬더니 20억 불 든대요. 그 20억 불 들면 요새 돈으로 하면 2조 원인데, 그때 20, 저, 95년이니까 요새 뭐한 10조 정도 되지 않겠어요? 얼마 시간이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성공 확률이 1% 정도. 저기 저 회장님 얼굴이 싹 변하시더니, 아, 김 박사, 이게 참 좋은 프로젝트인 거나. 일본 사람들은 말을 친절하게 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아마 신발 던졌을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농담이 안마 하면서 신발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말을 친절하게 하잖아요. 아, 김 박사, 이게 좋은 프로젝트 같지만, 우리 같은 회사에서 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크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하니까, 아, 김 박사, 이거 그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했었어야 돼. 저그 뒤에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때 했었어야 돼, 그분이. 근데 이제 그룹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고민이 제가 시작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엎치락 밤에 잠들 뒤척거리니까 우리 차가 이제 아는 거야. 당신, 그때 제가 95년. 그니까, 자, 그때예요. 근데, 30대죠, 아직까지? 근데, 우리 차가, 당신 그거 하고 싶지? 그래요. 아, 하고 싶어. 해보래. 너 근데 그거, 돈이 20억 불 들고, 요새 같으면 아마 200억 불 정도 든다고 얘기하는 걸 거야, 아마.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대부분이고, 20년 걸리고. 근데 우리 차가 저를 알아요. 당신 해보고 싶은 거 해야지. 안 하면 후회한다는 거야. 평생 후회한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 하다가 실패를 해도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가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야. 틀림없지. 틀림없지. 아, 해보래. 틀림없지. 해보래. 그래도 우리 차한테 오케이 하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룹에 와서 저는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저 그룹 말고 독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직하고 이제 지분 관계 정리하고 제가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차한테 제가 저는 경제학자잖아요. 과학자잖아요. 이거 성공 확률이 지극히 적은 프로젝트다. 응? 이게 틀리지 말 거야. 근데 사람들 꼭 망하고 난 다음에, 응? 너 이거 그때 돈이 있었으면은 뭐 사줄 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 아직도 있을 때 너한테 좋은 거 하나 사주지 해서 이거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 비쌌어요. 4,000불 정도 했었어요, 그때. 요새는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끝도 한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호텔을 이제 하나 팔았어요. 호텔을 팔았는데, 그 호텔이라는 게 부동산 중에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부동산이에요. 또 하나 팔고. 또 하나 팔고. 우리 차가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 팔 때마다. 제가 농담을 맨날 하는 건데, 술지정뱅이는 술 마시다가 망하면은 술병이 남아요. 근데 바이오 이쪽은 하다가 망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호텔 팔고, 또 팔고,
돈이 다 없, 뭐, 상당히 재산은 또 남은 거는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있었지만은, 내가 비즈니스에서 벌었다고 하는,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이 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끝없이 기다리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특히 저처럼 일찍 출세한 사람들은 뭐든지 푹푹 일이 벌어지는 게 좋지, 기다리는 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실험도 하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안정된 것은 안정됐었어요.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건 알지만은 이게 왜 효과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좋으니까 드세요 이거지 왜 효과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고 이 친구가 그때 많이 벌써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서울대학교, 청와대학교 유명한 학자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켰어요. 연구 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부탁해서 하면은 그분들이 이거 뭐야? 그러더니 자기들이 언론에 발표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정부에다가 허가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기만 하면은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징역형을 사는 사람은 10년 징역형 사는 사람은 달력 쫙 걸어놓고 지어나가면 돼요. 응? 9년 11개월 30일 9년 11개월 29개월 지어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기다리는 거 같고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비슷한 얘기라고 늘 생각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때 그 사람들이 그 연설 장면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 취임식 날 말고 이겼다는 그때 연설할 적에 근데 그 직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외할머니와의 관계는 독특해요. 그 아버지가 흑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인 어머니가 이제 낳았는데 그 인종차별이 심한 하와이에서 그 할머니가 혼자서 키운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그 인종차별이 심한 데서 이 공부를 또 키우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차별을 그렇게 받는데. 근데 얘가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더니 변호사가 되더니 상원연이 되더니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당선되는 게 얼마큼 보고 싶었겠어요. 돌아가신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 할머니 복도 없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선이 됐을 거야. 응? 그 미랄이 떨어졌으니까 됐을 거야 라는 추측을 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저를 무지하게 키워했었어요. 그 저는 어머니한테 좀 뭐 알랑방 것도 잘 키고 그 막내 아들들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무지하게 키웠었는데 뭐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잘 나갔죠. 뭐 학교도 좋은데 다니고 고시도 붙고 그리고 일본 가가지고 뭐 사업했는데 돈 잘 벌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저게 무슨 이상한 프로젝트 한다 그러다가 기다리고 하다가 우울증도 걸렸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언제 걸리냐면요 무슨 뭐 턱 맞아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 못한 상황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딱 상황이 내 그 상황이었어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계속 우리 어머니 경상도 분이야. 우리 영수 고마 허가 하나 내주지. 우리 영수 고마 저 허가 하나 내주지.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오래 투병을 하시다가 허가 나오는 건 목격 돌아가셨어요. 응?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 때 딱 허가 났어요.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대선에 당선되는 거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로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제약하는 사람이 허가가 나온 거 하고 아마 누가 대선에 당선되는 거 비교를 하면은 제약하는 사람이 허가가 나온 게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허가가 나왔어요. 진짜로 큰 일인 거죠. 근데 좋은 일이라는 게 하나가 발생하면은 그때부터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뒤로 허가 여러 개가 났어요. 그리고 광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자가 한 50만 명 정도.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그 있어요. 동영상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실명으로 저는 어디 사는 누굽니다. 어떻게 아팠었는데 엘리오틴이라는 이런 사용해서 몇 달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딱 실명으로 얘기하시니까 한 5천 개 정도 나와요. 그런 상품이 세계상에 없다고 해요. 치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가 카나다 회사만 따로 띄어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상장도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한국에 어떻게 소그룹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조직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제가 생각이 있어서 소규모 그룹으로 시장을 조직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이제 한다고 그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더 자세한 얘기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